근데 다 시켜도 두 분이 먹어주실 거죠? 다 시켜요. 그럼 무조건 다 먹습니다. 우리 특징이에요. 전메뉴 다 시키기. 아, 전메뉴 다 드세요. 아니,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주세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러면은 주문도 네. 박소연 씨가 하세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저는 한 번 해본 적 없으시니까. 어, 한 번도 안 해보세요.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먹을 수 있다면 잔칫날 같은 날이 완전 잔칫날. 이런 날 없어. 이런 날. 저는 이거 1인분 주세요 이러고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어? 이거 1인분 주세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안 해봤어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하고 싶어.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박소연 씨가 생각한 이 사람은 못 먹는다는 사람 있어요? 아유, 설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태연 씨도 태연 씨 많이 못 먹고 인피니트 성종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연.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누구 누구? 이던. 아 이던 씨. 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드시는 분. 나 이던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왜 자꾸 아까부터 이기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길 수 있어. 왜냐면 급식자격이 은근히 경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식탐이 없는 분이고 나는 식탐이 있는 거고 이게 결이 달라요. 이길 수 있어. 네 이길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서로 신기할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예. 아니 나 이거부터 밑에 거까지 다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저기부터 밑에까지. 꼼장어까지. 처음 해봐, 처음 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제 누굴 불러야 되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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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칭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안 부르니까 사장님이라는 얘기도 몰라. 사장님이 안 나와. 아, 사장님. 저희 사장님, 저희가요, 많이 시킬 건데요. 후추풀살 3인분. 황지쌀 3인분. 네. 오도독갈비 3인분. 냉국수를 두 개. 두 개. 저 위에서부터 볶음밥까지 깎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우,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플렉스한 느낌, 플렉스. 시작했습니다. 저희 먼저 후추볼살 3인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거 볼살, 후추볼살. 네, 후추볼살이고요. 네. 후추볼살은 말 그대로 볼에 피트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좀 감칠맛 나는 양념을 하고 후추로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그래, 그래서 양념 냄새가 계속 났네. 보기에는 그냥 후추만 뿌린 것 같은데 이거 아 궁금하다. 아 먹고 싶다. 근데 색깔이 막 어떻게 튀기에 보이진 않는데. 아 근데 이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두께 걸릴 것 같아. 시간이 얇은 고기가 아니어서 약간 느낌이 주먹고기 느낌도 있다. 왜 약간 주먹고기였지 않아요? 맛있겠다. 오 냄새가 벌써 올라와요. 아 근데 아까 전에는 그냥 생고기 같았거든요. 네. 근데 구우니까 양념 색깔이 조금 살짝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시원하게. 색깔 간장 양념처럼 이렇게 올라오네. 아 재워놓으셨나 간장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양념에 후추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소스에 넣은 거예요. 근데 구워놓으니까 진짜 색깔도 소고기 완전. 색깔이에요. 와 진짜 지금이야. 아 지금 이제 먹어도 돼요. 이거 너무 익어도 질겨. 질겨. 와 나 뭐 고르시는 거예요? 나 기름 약간 있는 거 먹으려고. 아, 한 점이 소중하니까. 어 그럼요. 그거 먼저 먹으세요. 맛있는 거. 나 이거 먹어. 이것도. 이게 무슨 수산물 시장도 아니고 이거. 네. 우리는 집히는 대로 먹으니까. 아니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된장 찍어. 이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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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간장 들어갔네. 에리야끼 소스인데 만단 버전이야. 에리야끼 소스. 맞아. 에리야끼 소스. 이거는 밥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나래. 밥이에요 밥? 밥을 무조건. 밥.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될 만큼 양념이 돼 있어요. 진짜로. 요리야 요리 이거는. 그냥 한 잔. 맛있어? 아. 그러니까 돼지고기라고 말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먹었던 볼살이 이런 느낌이 맞아요? 저는 왜 수학 먹게 보는 것 같지? 아니 쫄깃하긴 한데 좀 사이즈가 큐브처럼 두껍기도 하고 양념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게 흡사 진짜 소고기처럼 돼 있어 지금. 아 소고기 약간 갈비살 부분처럼 약간 씹는 맛도 있고 고기 결결이 느껴지네요. 특유의 그 식감이 너무 좋아. 식감도 좋고 폭신폭신하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씻고 계신 게
아까 처음 먹은 거예요. 첫점 음식. 아직 첫점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떡하지? 나 한 두 개 먹을 동안 다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떡하지? 이게 상큼해. 더 상큼할 것 같긴 하다. 그냥 먹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예요? 나 고르는 거. 고기랑 고기랑. 아 이게 맛있네. 형님, 나 믿고 고사리 조금만 올려봐요. 아 그래? 여기 살짝 미나리 올려가지고 향만 싹 느끼게. 그냥 세진 않아. 양념을 되게 잘했다. 여기에는 미나리랑 먹으니까 맛있구나. 고기 결결이 되게 좋네. 3점 가네요, 3점. 우와.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으신가 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도 많이 드셨어요. 다른 고기 굽죠? 3인분을 다 먹었는데 지금 아직도 두 번째 점을. 나 근데 너무 놀라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정말로 CG 처리한 것처럼. 봐봐요, 작죠? 아니 안 작은데. 안 작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이렇게 막 빨리 안 구워도 되는데 막 너희는 빨리 먹으니까 또 막 빨리 구워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때는 소율 언니 속도 한번 맞춰보자, 한 번만. 두 번째 고기를요? 나 5분은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드셔요. 우와! 어,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황지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황지쌀. 이게 네, 위에 있는 그 저희 대표 메뉴고요. 황지쌀은 원래 항정살 부위인데 지방식을 좀 벗겨낸 다음에 동그랗게 말아서 급냉시켜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내어드리고. 아, 급냉! 이거 처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것도 처음 보고. 난 이런 거 처음 봐요. 항정살은 먹어봤는데 이렇게 스타일로 나오는 거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항정살은 이렇게 이제 길쭉한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근데 기름기를 확실히 조금 제거하시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항정살이 기름이 좀 많으니까. 아니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줄 맞춰야겠다. 아이고 막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네. 어머 세상에, 나 명절 같다. 전 부치는 거죠, 전 부치는 거죠. 단치. 아 아주 와 예쁘게 딱 맞춰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이제 풀어져.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풀어지면서 항정살 모양이 나오네. 나와봐. 원래 이 눈썹 모양이 나와. 약간 풀어지면서 나 익었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자, 드셔보세요. 아, 이거 너무 잘 구워주셨어. 예술이다. 황지쌀. 나는 된장 기름장. 맛있어요? 탱글탱글해? 어때? 와. 와. 난 이게 더 맛있다. 아, 첫 번째 거보다요? 이게 풍선이다. 담백한 듯 아삭하고 더 부드러워요. 아삭아삭. 먹어봐. 맛있다. 이게 두께감이 있으니까 더 맛있네. 그래서 이걸 말았나 봐. 이거는 양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 소금 간 정도만 했을까, 소금? 그리고 확실하게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아니 근데 돼지고기에 이렇게 양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뭘 모르게 이걸 냄새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떤 거기다 담가 놓은 거야.
아, 이런 조합을 진짜 너무 잘 알아. 아. 이 조합 똑같이 내가 한번 싸서 먹어보고 싶어. 이거 넣었죠? 이거 넣었죠? 그거 넣어야 돼, 그거. 이거 넣었지? 이렇게 먹었죠, 아까? 네, 네. 아예. 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5분, 5분. 5분, 5분. 진짜 걸려. 아, 맛있다. 와, 이거 정말 조합 좋다. 김치를 안 낸 이유가 있네. 충분해요. 자, 드디어 다 먹었어. 햇님 언니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죠? 제 인생에서 한 음식을 입에 5분 안에 5분 동안 담아본 적이 없어요. 5분 도전은 그러면 최초인 거예요? 네, 최초예요, 최초. 햇님님의 도전 먹방 가져가겠습니다. 시작. 아, 너무 맛있게 먹어. 진짜로 먹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햇님님처럼 깔끔하게 진짜로 사람이 우아하게 먹는. 너무 진짜 예쁘게 먹어요. 어, 잠깐만, 13초 때 약간 겁이 왔거든요. 일단 육즙 넘어갔어요. 아, 육즙은 넘어갔어요. 근데 이건 넘겨도 돼요? 어, 육즙은 넘어갔죠. 육즙이 또 나와요. 고비 올 때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죄송해요. 코다리가 살짝 넘어갔어요. 아, 30초 때 코다리가 넘어갔습니다. 아, 코다리 넘어. 목을 닫아요. 닫아. 목을 닫아요. 그러면... 아, 나왔다. 두 번째 고비 왔다. 두 번째 고비. 지금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넘어가려는 거 다시 밀어. 아, 끝으로 다시 밀어내고. 역시 보수야. 다시... 딱 잡아야 돼요. 딱 목구멍 딱 닫아요. 자, 자, 음식 나오고요. 네, 네,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주세요. 자, 아, 좀만 치워야겠다. 이거 좀 치울게. 우와. 대박이다, 대박. 너무 이거. 잠깐만. 넘겼어, 넘겼어, 햇님? 아, 스텝이. 넘겼어, 햇님? 넘겼어? 햇님님. 넘어왔어? 아니, 아니 말하면서 넘어갔어요. 넘겼어, 넘겼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넘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다가 들숨할 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응. 주문된 음식을 받으면서 교회가 넘겼어요. 그래도 오래 씹었네요. 오, 어우, 오래 씹었어요. 아, 특이하게 나 여기는 얼음을 올려주네. 나도 너무 좋아, 거요?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아까 먹었는데. 아이고, 이 언니 그렇게 먹네. 웬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언니 달라졌어. 국물 어때요? 시원해. 이거는 이게 국물 안 계신데 이게 드링킹을 하셨네, 완전. 딱 먹는데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먹게 돼, 계속. 냉면 육수에서 나오는 감칠맛도 있고요. 맞아, 약간 물냉면 느낌도 있는데. 네. 동치미도 약간 섞으신 것 같고. 맞아, 동치미. 아주 똑똑한 오이니. 어, 면발 보셨어요? 이거 쌀국수 어머, 아니야? 뭐야, 나 면은 보지도 못했어. 이거 쌀국수인데? 오징어 회 아니야? 아니. 쌀국수로 아니, 그 베트남 쌀국수 같은 그 면이네요. 그 면이네. 넓은 면, 넓은 면. 쌀면이네, 쌀면. 와. 와, 먹어봐요, 먹어봐요. 와, 아, 이게 면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네. 맛있어. 너무 쫄깃쫄깃해요. 고기랑 먹어야 돼, 고기랑. 그런데 고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도하면 되잖아요. 사장님! 오케이. 귀여워! 다음 고기 주세요. 와크도갈비 300g 나왔습니다. 와, 어? 야, 이거 양념육 같은데? 그게 아니다. 주물럭 같잖아. 주물럭이네. 나래가 기대했던 그게 아니야. 이런 비주얼은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비주얼도 새롭고, 와, 양념이 완전.
아, 이 냄새였네. 갈비 냄새, 갈비 냄새. 갈비 냄새. 명절에 엄마가 LA 갈비 해주는 냄새가 여기다. 맞아. 아니. 오! 지금 방금 자를 때 오독한 살을, 뭔가 뼈를 딱 자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되게 잘 자르는 기분인데. 오! 아, 이 뼈가 있어, 아~ 뼈가 있어. 아, 여기 뼈가 보인다. 오돌뼈, 오돌 그, 보여요. 아, 보이네. 이거는 안 봐도 맛있어. 너 진짜 정말 너무 잘 굽는다. 정말 대단하다. 불 조절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서 안 태워? 자, 그러면은 이건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기 먼저 한 번. 야, 근데 여기는 황지살하고 이거하고 딱 나뉠 것 같아, 이게. 냄새. 아, 나. 아, 냄새 완전. 아, 야, 완전 그거잖아. 갈비 그냥 저 갈비. 완전. 나는 인간이니까 소면 먹어야지. 아, 이거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치? 뭐야. 우리 엄마가 정말 갈비찜 잘했을 때 그 양념 맛인데. 목이 하나도 안 찔게. 이 오돌오돌 하는 식감이 어떤 분들은 아우, 나 이가 약해서 못 먹어. 그건 아니야. 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이거 드셔야 돼요. 중간에 들린다. 중간에 들려. 이 양념 잘 하는 LA 갈비 식감은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돌독 식감이 안 나? 절대. 오돌뼈 식감도 있는데, 근이 같은 식감도 있고, 거기다가 그냥 고기 식감도 있어. LA 갈비 식감도. 이거는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아, 배가 너무 불러. 야, 이거 가, 이거 가. 아까 내가 볼살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너무 맛있게 먹죠. 햇님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 햇님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랑 이 오이지 국수랑 같이 먹으면은 분짜 같은 느낌 날 것 같아요. 거기다 약간 좀 새콤하잖아요. 맞아, 새콤해. 그러니까 분짜 느낌. 어우, 너무 시원하겠다. 너무 이 조합이 먹어보고 싶다. 이 조합. 야, 이거 완전 분짜야. 비주얼 봐. 완전 분짜지. 상큼해, 상큼. 이거랑은 또 다른 조합이니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하긴 해. 요거 약간 매콤하고 했다가 입이 너무 시원해졌어요. 상큼해서. 말을 좀 해봐, 말을. 맛 표현을 좀 해봐봐. 우리가 아까 먹었던 샐러드 국수처럼 이게 달짝지근하면서 간장이 있으니까 되게 새콤하고 너무 깔끔해. 깔끔해. 오도독 갈비에는 오이지 냉국수. 아, 그래? 진짜로 이거는 줄 서는 식당 세트로 나와야 돼. 진짜 꼭 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조합으로 꼭 드셔야 돼요. 아, 근데 햇님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 햇님아,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희는 또 우리 줄식당만의 원픽을 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후춧볼살이에요. 후춧볼살도 괜찮았어. 왜냐면 그 냄새 장내를 없애고 육향만 오롯이 낸 게 저는 조금 놀라웠거든요. 아. 그리고 그 감칠맛이 이거를 숙성을 하신 건지 어쩌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향신료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는 향이 엄청 독특하고 한 번도 못 먹어본 향이었어요. 그리고 식감도 너무 신기했던 게 약간 금이, 다 금이 있는 것처럼.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결결이 다 느껴졌어요. 후춧볼살로 갑시다. 후춧볼살. 예. 후춧볼살. 위너야, 위너. 위너. 위너.